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부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E2ID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료 인하 손실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을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에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하는 문 실장이었습니다.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아반떼 HD입니다. 아반떼 HD고 연식은 06년식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33만 4천 정도 된 차량입니다. 사주님께서 신차 때부터 출고해서 지금껏 운행한 많이 정이 든 차량이고요. 얼마 전에 차량에 좀 결함이 있어서 자동 시동 꺼짐이 있어서 또 그만큼 애착이 있는 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고치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방문해 주셨고, 요 차량, 여기 신호등에 70km나 있으니까요. 네, 그것만 맞추시면 되고. 요 차량의 지금 세팅 값은 한65% 값 됩니다. 저희 그 제품 장착한 거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 가스관에 하나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3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에어잡지 표준형.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 일단은 사장님께서는 더좀 타고 싶다고 하셔서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저희 거 보고 며칠 전에 상담하시고 오늘 좀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그냥 냉정하게 타보시면서 틀려진 게 있는 게 느끼시면 타시면 돼요. 영상은 좀 보셨죠, 저희 거? 네, 영상은 봤고요. 일단 이거 설치하고 나니까 엑셀이 조금 더 엑셀레이터가 조금 더 유격이 있는 것 같다는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덜 밟아도 차가 나가죠. 더 올라가셔도 됩니다. 저 다음 신호등까지 운전을 해볼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80km 맞춰놓고 엑셀을 한번 100% 한번 떼보세요. 좌 위에가 빨간불이잖아요. 지금 엑셀 떼보세요. 자,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늦게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빨간불인데 지금 계속 이러고 가도 되고, 저기 가서 이제 유턴한다면 아까 뗀 데부터 여기까지는 연료 소비 없이 온 거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연비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장착하다가 중통에 그 가스켓을 뺐습니다. 너무 사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리가 약간 나지, 그거는 그냥 카센터에서 갈기만 하면 바로 그런 소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거 달면 진동소음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번 느껴보셔야 될게 기아 변속이에요. 기아 변속이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좀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그죠. 바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제 미팅 시간에 사장님께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싶었다 하고 오셨지만 제가 굳이
그 사장님을 설득을 해서 요 정도 세트값 하시고 20% 지금 라파 플러스 원 무전기 터보 헤어리 플러스 에너지 접지 요거 세 가지 이상 세팅 65% 세팅 이상 값 하게 되면 20% 저희 천안점 오픈하는 행사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싸게 한 거예요. 네. 저희가 요 행사를 한다고 하는 그 기간만 해드리는 부분인데 사장님이 그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사장님이 해달라는 만큼만 하고 정가 받고 하면 저희가 남는 게 더 많겠죠. 근데 2차에 사장님이 효과를 그만큼 더 보셔야만이 우리 제품이 아 결코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혜택까지 다 해드려서 해드린 거예요. 1, 2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내려갈게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네. 진동이 잔진동이 있었는데 잔진동이 없어졌네요. 없어지죠. 네. 그리고 또 브레이크 유격도 올라와서요. 브레이크도 잘 먹습니다. 네. 유격이 다 좋아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시동 꺼짐이 네. 좀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있었는데 네네. 위에서 잔진동이 있거나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일 때마다 시동 꺼지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다 좋으십니다. 진짜로 네. 거짓말같이 저희 거 65% 값 이상만 하시면 차에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돼버려요. 네. 그 사실은 영상으로만 보면 정말 저게 사실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100%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0일 이내 효과 못 보면 환불해 드리겠다고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네. 영상에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저 사기꾼이 됩니다. 네.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 믿고 장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맞습니다. 네, 물론 더 타보고 그렇죠. 더 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일단 저 입장에서 보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네, 엑셀 벌써 뛰셨죠? 네. 계속 미니까 저 봐요 속도 네.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멀리 신호를 보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뛰어서 가는 거리가 많아지면 그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브레이크 유격이 올라오니까 그게 좋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기존에 뭐 한 25년 전, 30년 전부터 자동차 매연 출력 연비에 좋다는 제품들 특허가 나와서 사라진 제품들이 수천 가지가 되 여기 유통이야 수천 가지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자동차 연비 출력 매연이 좋아진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고객분들은 아 그런 거 해봤자 그때뿐이야 그거 해봐야 별 소용 없어라는 게 그냥 뿌리 깊게 인식이 돼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말로 들어서든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다 만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믿고 해보시고 효과 없다면 반품해드린다는 저희 제품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아세요. 그러니까 타보시면 바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다 타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제를 합니다. 하고 못 느끼신다면 바로 빼드려요. 네. 그리고 이게 네. 그 주행 중 뒤에 놓고 정차 중에 네. 신호 정차 중에 진동이 많이 사라졌네요. 많이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N에 났을 때랑 D에 났을 때 별 차이가 없다 할 정도로 확 바뀌어버려요. 네. 거기서 많이 놀래요. 네. 지금은 네. 제가 그 중통에서 가스켓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 소리하고 약간 냄새는 나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네. 그것만 없애면 네. 굉장히 차가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또 좋아질 거예요. 오늘 한 60, 70% 좋아지면 나머지 네. 30, 40%는 타면서 좋아지고요. 고속 주행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고속에 이걸 얼마까지 밟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덜 밟아도 이 정도 밟으면 원래 더 이상 안 나가야 되는데 겁이 날 정도로 좀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출력이 그만큼 업이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운행하고 한번 들어오시면 시내 주행에서도 더 가볍게 나가는 걸 느끼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속에서도 계속 밀어져요, 이렇게. 오히려 브레이크를 이제 발이 빨리 올라가게 되는 네. 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네. 브레이크 특히 발을 올려놔야지, 왜냐면 탄력적인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도 잘 됐었대요. 저 길 대표님이 장착 전에 네. 운영을 해봤더니, 네. 장착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속 주행을 잘 됐던 차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되니까는 더 밀고 나가겠죠. 네. 그럼 사장님, 애차 가진 만큼 돈 드린 만큼 더 타셔도 돼요. 타실 때까지 타시다가 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이전 장착하는 데는 거의 비용 얼마 안 들고도 뭐 무동력 터보 헤어리 같은 경우는 새 거로 교체해 주는데 개당 만 원 원가도 아닌 걸로 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익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끝에 차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 피니시모토 방문하실 때 이렇게 오시다 보면 여기쯤에 GX 칼텍스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계림 주유소인데요.
여기 맨 오른쪽 차선 배밭집 요 사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가를 탄다거나 딴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내려오시면 한 300m 내려오면 우측에 저희 검은 창고, 진회색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피니시 모터니까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바로 찾아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사장님 믿고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효과 많이 오시고. 네. 자동차의 끝판왕이네요. 아, 야, 사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